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인어공주를 그려봐야지. 일단은 몸통 꼬리부터. 아, 다음엔 뭐 그리지? 내 볼펜! 어? 이게 뭐지? 어? 인어공주 볼펜? 이걸로 그려야지. 짜잔! 너무 마음에 들어. 뭐 깜짝이야! 날 불렀니? 어? 스케치북에 있던 인어공주가 진짜로 나타났잖아.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요. 근데 진짜 인어공주 맞아요? 진짜 인어공주 맞아. 인어공주는 노래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노래 불러봐요. 어때? 인정? 인어공주는 말이야, 아름다운 꼬리가 있어야 해. 짜잔! 저도 꼬리 만들었어요! 인어공주 꼬리는 길어야 해. 길어야 된다고요? 짜잔! 인어공주! 제 한두부 꼬리 어때요? 예? No. 그것도 아니야. 그럼 전 인어공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만들어줄게. 꼬리가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내가 알려줄게. 꼬리는 살랑살랑, 팔은 우아하게. 아! 아, 굿. 노노노노노. 인어공주가 좋아하겠지? 인어공주! 저 여기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이게 아닌가? 이거면 인어공주가 좋아하겠지? 인어공주! 이것 봐요, 이거! 바로 이거야. 인어공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조개를 먹는다고. 인어공주처럼. 이 맛이야. 나 너무 심심하다. 그럼 인어공주니까 우리 물놀이 하는 건 어때요? 너무 좋지. 인어공주 어때요? 너무 좋은데 내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바꿔줄게.